안녕하세요. 존 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삼성과 LG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9과 LG V40의 비교 리뷰, 그 중에서 카메라를 상세 비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일단 본 리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이나 일주일 반 정도 내로 나오긴 할 텐데 그 이전에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뭐 특히 LG는 펜타 카메라라고 카메라 기능을 되게 이렇게 많이 밀고 있는 상황에서 카메라 기능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상당히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목차를 잘 달아놓았을 테니 특정 부분을 먼저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바빠서 결론을 보고 싶은 분은 그쪽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기능을 평가하는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선명도, 개조,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색 렌더링이 있습니다. 선명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선명한지 세세한 디테일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입니다. 개조 같은 경우는 밝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로 왼쪽 이미지는 개조의 대비가 연하기 때문에 좀 약간 연하고 오른쪽은 진하기 때문에 진한 것의 차이입니다. DR 또는 다이나믹 레인지는 개조의 일부분으로 한 사진 또는 화면에 얼마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함께 담을 수 있는지입니다. 왼쪽 이미지는 높은 DR 덕분에 밝은 하늘이 표현이 잘 됐지만 오른쪽 이미지는 낮은 DR 때문에 하늘이 날아간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색 렌더링이 있습니다. 색 렌더링 같은 경우는 일단 개조도 영향을 미치지만 이 이외의 영역에서는 색조와 채도가 있습니다. 색조는 색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이며 채도는 얼마나 진한지입니다. 아까 비슷하게 이미지를 비교하자면 왼쪽은 초록색의 색조를 약간 푸른색으로 옮긴 것이고 오른쪽은 초록색의 채도를 올린 것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설명드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카메라 모두 프로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오토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센서의 성능보다는 프로세싱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뭐 스마트폰 센서가 아무리 좋아봤자 네, 프로세싱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HDR, 아까 말한 DR을 올리기 위해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 뭐 이와 함께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이로 선명도를 올려주기도 합니다. 이런 기능들이 오토 모드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오토 모드만을 사용했습니다. 본 리뷰로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렌즈들의 화각에 대한 것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28mm 렌즈, 지금 이 중앙에 있는 되게 큰 렌즈들, 이것에 대해서 일반 또는 표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사진 기준으로 볼 때는 광각 렌즈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풍경이나 환경을 담고 싶을 때는 사람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표시해주는 렌즈들입니다. 그러나 28mm의 피사체를 다 담으려고 하면 뭐 꽃이라든지 사람 같은 거를 다 담으려고 하면 주변부 또는 가까이 있는 것이 늘어나는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 사진 보시면은 벤츠 사진도 그렇고 되게 어색하죠. 그래서 이제 이 어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피사체를 찍고 싶을 때 이때 사용한 렌즈가 50mm,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망원이라고 부르는 렌즈입니다. 근데 이게 망원이 아닙니다. 이게 표준 렌즈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에 집중할 때 사람들이 보는 것과 비슷하게 표시해주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꽃, 차, 사람, 그냥 대상을 찍을 때 지금 화면에 50mm 렌즈로 찍은 사진들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걸로 하고 싶은 말은 생각보다 이 망원, 이제 망원이라고 안 부르고 50mm라고 부를 텐데 이 렌즈를 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렌즈의 화질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6mm 초광각, LG에 있는 되게 독특한 카메라죠. 이 카메라는 삼성에는 없고 LG에만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조에 대해서 본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설명할 텐데 일반적으로 개조라고 하면 암부, 미드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암부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 검은 물체, 그늘 등등이 있는 곳이고 미드톤 같은 경우는 많은 이미지가 있는 곳, 뭐 진한 곳도 있고 피부톤도 있고 그냥 색깔이 있는 곳이 대부분 미드톤입니다.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밝기가 그냥 높은 곳으로 햇빛을 직광으로 받는 부분, 뭐 흰색 물체, 아니면 뭐 반사가 심한 것, 조명 등등이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암부, 미드톤, 하이라이트는 정해져 있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실내에서 그늘에서는 평소에 암부일 부분이 미드톤이 되고 밝은 야외에서는 밝은 것들도 뭐 흰색 물체, 흰색 아파트 같은 것도 미드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점은 앞으로 보여드릴 이미지에서 왼쪽에는 갤럭시 노트 9, 오른쪽에는 LG V40과 중앙에는 표준이라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표준 이미지 같은 경우는 색은 일단 sRGB 기준으로 표준을 상당히 정확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조표현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모니터나 아니면 핸드폰에서 현실적이다 아니면은 뭐 사실적이다 정도 싶을 정도로 그레이딩을 하였으니 약간 주관적일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본 리뷰로 들어가면은 갤럭시 노트 9의 안부 표현 같은 경우는 어두운 부분을 평소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살짝 어둡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검은색이 진하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두운 부분이 많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이제 그 안부가 미드톤으로 와야 될 경우에는 매우 적극적으로 안부의 밝기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역광 상황, 어두운 실내와 밝은 야외, 뭐 그늘에 있는 사물 등에서는 V40보다 더 현실적인 개조 표현을 보여줍니다. 근데 뭐 문제점 같은 경우는 주변이 밝은 상황인데 비교적 어두운 색의 물체, 그 안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어두운 색의 물체가 화면을 충분히 채우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물체의 밝기를 올리지 못하고 색이 사라지고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체를 터치를 해서 초점을 잡으면은 그 부분에 밝기를 올려주긴 합니다. 그러나 뭐 크게 만족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있고 뭐 귀찮은 것도 있습니다. 미드톤과 전반적인 노출의 경우에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화면 안에서 흰색의 물체 아니면 밝은 색깔의 물체가 없고 그냥 진하고 밝은 색의 물체만 있는 경우에는 노출을 내리지 못하고 색이 연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풀 같은 걸 찍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꽃을 찍고 있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는 노출을 낮추면은 해결될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카메라처럼 즉시 노출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고 꼭 굳이 초점을 먼저 잡은 다음에 노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의 이제 하이라이트 표현의 문제점부터 먼저 보자면 앞서 말한 과노출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출이 조금 높더라도 하이라이트의 색이 진한 채로 보존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다운이라고 합니다. 근데 갤럭시 노트 9은 하이라이트 풀다운을 안 하고 롤러풀을 합니다. 그 이 두 개의 차이 같은 경우는 그냥 화면을 보시고 알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필요한 상황에서 하이라이트를 잘 내려주는 편이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노트 9은 이 정도로 하고 V40의 개조 표현을 먼저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노트 9보다 더 안부를 밝게 노출하는 편이어서 현실적이고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안부가 많거나 중앙에 안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노트9이 안부를 되게 잘 밝혀준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노트9보다 안부를 덜 밝혀줘서 살짝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부가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안부에서의 수채화 현상이 좀 심한 게 있는데 이는 나중에 선명도 할 때 말하겠습니다. 미드톤과 노출 같은 경우는 대상을 잡을 때 노트9과 비슷하게 과노출을 하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금 덜하고 그래서 비교적 그렇게까지 노출을 다시 보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V40의 하이라이트를 설명하겠는데 하이라이트는 언뜻 보기에는 노트9보다 더 잘 보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에 보시더라도 하늘색이 노트9보다 더 진하고 노트9의 밝은 부분이 연해지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V40은 하이라이트 면에서 색조에 틀어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V40의 색조부터 볼 텐데 그 지금 이 이미지가 그 V40의 문제점을 되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트9 같은 경우는 택시가 살짝 색깔이 연해졌죠, 표준보다. 근데 V40은 색깔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를 더 보여드리자면 지금 그 밑에 있는 초록색 풀이 갈색 계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쪽으로 그 색이 바뀌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주황색 나무도 초록색으로 가고 왼쪽에 있는 초록색과 노란색이 잘 섞여 있는 나무도 초록색은 전부 사라지고 노란색으로 가고 상당히 그로테스크한 예시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현상인지를 말을 하자면은 빨간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밝고 진한 색들, 그래서 밝은 주황색, 그 다음에 밝은 갈색, 그 햇빛이 비쳐서 밝은 갈색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색이 노란색으로 틀어집니다. 비슷하게 그 그린 225, 연두색과 노란색 사이에 있는 모든 색들 역시 밝으면 밝을수록 점점 노란색으로 틀어집니다. 그래서 초록색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되게 이상한 노란색 초록색으로 틀어지고 그냥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난지를 말을 하자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을 텐데 주황색에 이제 너무 밝다 그래서 밝기를 낮추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빨간색이 밝기를 낮추는 것인데 그러면서 파란색과 초록색의 밝기를 같이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LG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지 못하고 빨간색 밝기만 낮추기 때문에 색이 지금 점점 이제 노란색으로 틀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았는데 도대체 LG가 왜 이렇게 했을까를 생각해보자면은 아마 적어도 이러면은 삼성처럼 색이 연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에 그 색 보존이 잘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제가 화면에 이미지를 띄우고 있는 거를 그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조금 덜 거슬리기는 하지만 일어나는 다른 상황을 말하자면은 밝은 틸색부터 밝은 파란색까지 전부 다 밝은 청록색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맑은 하늘을 생각할 때 청록색을 생각하기 때문에 맑은 하늘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이러한 색깔들이 그 우리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틀어짐처럼 크게 심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뭐 강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 비친 유리 등의 색깔이 어색해지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색 표현은 기본적으로 취향이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LG의 그 심각한 색 변화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변화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약간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자면 LG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생동감 설정, 어두운 색, 그 다음에 연한 색을 조금 진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좀 약간 색을 진하게 해주는 설정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보다 약간 진한 색을 보여주긴 하나 거슬린 정도로 진하지는 않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LG보다 조금 더 표준에 가까운 빨간색만 살짝 강조하고 있는 색으로 이 역시 거슬리지 않고 보기 좋습니다. 여기서 들 수 있는 한 가지 의문점이 AI 카메라가 어디 갔냐는 것인데 생동감 설정, 그 연한 색을 진하게 한 설정이 너무 강조되어서 눈뽕 느낌을 주고 없는 색을 자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AI 카메라를 켜지 않고 찍었습니다. 삼성의 AI 카메라 또는 신 옵티마이저는 LG와 약간 그 기본적으로 다른데 켜는 것 자체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감지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의 예시를 들자면 나무 또는 꽃 모드에서는 노출을 낮추고 풀 모드에서는 초록색을 살짝 푸른색으로 옮긴 등등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다 테스트할 영향도 없고 AI 카메라가 약간 그 일관성이 없는 면도 있으며 그 다음에 켜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사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끄고 그냥 테스트하였습니다. 선명도와 디테일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일반적으로 웹이나 스마트폰에서 보고 크게 프린트하거나 대화면에서 볼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 나쁘지 않는 이상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비교적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것을 찍으려고 50mm로 찍고 크롭할 때 아니면 대화면으로 보거나 인화를 할 때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사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8mm 광각 카메라의 선명도는 일단 삼성이 더 좋습니다. 이는 2.4 스톱다운이 가능한 렌즈와 그 다음에 삼성은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서 합성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선명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단점도 있긴 있는데 그 샤프닝 알고리즘 때문에 아스팔트처럼 특유의 텍스처가 있는 곳을 꼬불꼬불하게 약간 테셀레이션 해놓은 것처럼 변화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선명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밝은 빛에서는 확대하지 않는 이상 뭐 24인치 화면 정도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50mm 망원 카메라의 선명도는 삼성은 상당히 선명합니다. 28mm에 비해서도. 그래서 앞서 말한 사진 여러 장 합성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LG 같은 경우는 그 28mm 카메라에 비해서 선명도가 꽤나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태블릿 정도의 크기에서 볼 때부터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고 조금 A4용지 정도 사이즈로 뽑을 거면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섹션은 라이브 포커스 또는 인물 촬영 모드에 대해서 리뷰를 할 텐데 이 모드에 들어가면 삼성은 50mm로 제한이 되며 LG 같은 경우는 28mm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28mm를 가지고서 사람 얼굴 또는 상반신으로 사진 전체를 채우려고 하면 코가 커지고 주변부 얼굴이 이렇게 늘어나고 턱이 줄어드는 등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1.5m에서 2m 정도 뒤로 가서 전신 또는 약간 다리까지 샷을 찍고서 크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먼저 보케를 평가하기 전에 보케 또는 아웃포커스가 뭔지를 설명을 하자면 아웃포커스가 되면 될수록 밝은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배경이 형체가 사라지고 진한 색이 연해지며 그 다음에 밝은 부분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잠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그 하는 게 이 현상들이 보이시죠?
이러한 4K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서 4K를 평가해보자면 삼성은 배경이 흐려지면서 색깔이 연해지는 것을 잘 재현해주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뒤에 있는 것이 점점 형체가 사라지고 밝은 부분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우시안 블러가 보입니다. LG 같은 경우는 반대로 4K 자체는 제대로 렌더해주는 것 같지만 색깔 그리고 밝은 부분이 연해지는 것을 재현해주지 못해서 상당히 좀 어색한 4K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28mm 사진을 찍고서 크롭해야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은 삼성과 LG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이 중 어떤 게 더 구린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면 카메라와 영상 기능 같은 경우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자세히 평가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그냥 중요한 면만 띄워드리고 나중에 본 리뷰에 가서 추가하겠습니다. 야간에서의 카메라 성능을 보자면 V40은 야간에서는 뭐 태양광처럼 밝은 빛을 직광으로 받는 색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색 틀어짐은 딱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할 것은 지금까지 계속 그 중앙에 표준이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야간에도 계속 이 이미지가 있을 건데 야간 같은 경우는 개조 렌더링이 조금 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먼저 찍을 때의 차이점을 먼저 말하자면은 V40 같은 경우는 셔터 버튼을 누르면 노출이 시작되기 때문에 사진을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노트9 같은 경우는 계속 버퍼를 하고 있는 것 같게 셔터 버튼을 누르면 사진이 바로 찍힙니다. 그래서 찍기 전 한 0.5초 정도 버퍼를 기다리는 것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노이즈가 많은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 야경을 보자면 적당히 밝은 안부 같은 경우는 노트9보다 조금 더 높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그 표준 야경과 비슷하게 표시합니다. 그러나 많이 어두운 약간 한 10% 이하의 안부는 노트9보다 더 심하게 이제 누릅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밝다가 갑자기 특정 부분이 검해지는 약간 이상한 부분의 밝기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갤럭시 노트9의 야간 특징을 보자면은 밝은 부분 내는 것을 매우 잘해서 야간에서의 간판 색깔, 빛이 밝은 곳 등의 색 보존이 매우 잘 됩니다. 안부를 올리는 것 같은 경우는 LG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그 반대로 안부가 좀 일관되게 살짝 어둡기 때문에 V40같이 특정 부분에서의 안부가 갑자기 내려가는 이러한 어색함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다이나믹 레인지가 더 높기 때문에 약간의 후보정을 통하여 V40보다 더 좋은 개조 렌더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노트9의 야간 개조 렌더링의 문제점을 말하자면 중앙에 밝은 부분이 있고 주변에 안부가 있는 경우에는 안부를 V40보다 훨씬 더 심하게 크러싱하기 때문에 매우 어둡고 복구할 수 없는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에서 이제 빛이 거의 없는 상황, 그냥 달빛에서 찍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두 핸드폰 모두 별로 차이 없이 그냥 일반 카메라에 비해서 너무 구립니다. LG가 슈퍼브라이트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뭐 이게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간 디테일의 경우에는 뭐 작은 센서의 한계로 어쩔 수 없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두 카메라 모두 디테일이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28mm, 50mm 모두 삼성이 디테일을 더 잘 보존하고 LG 같은 경우는 수치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편입니다. 특히 50mm 카메라는 삼성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지만 V4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수치화 현상이 발생하여 핸드폰에서 봐도 거슬릴 정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LG에만 있는 기능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카메라인 16mm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미지 퀄리티를 잠깐만 설명을 하자면 28mm와 50mm에서 보이는 동일한 그 하이라이트 색 변화와 그 다음에 뭐 좋지 못한 선명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미지 퀄리티가 좋다고까지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16mm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지 퀄리티보다는 16mm 화각이 주는 독특한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한 3번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렌즈의 화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커지고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16mm 렌즈는 이를 활용한 사진이 좋습니다. 쓸 수 있는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는 실내 또는 그 건축물 아니면 풍경을 주변에 있는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되게 웅장하고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예시인 녹사 평역을 보자면 원래도 이렇게 내부가 웅장하고 큰데 끝이 늘어나면서 그 효과가 훨씬 강조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같은 거 사진을 찍을 때도 작은 방을 크게 보이는데도 그 울트라 와이드가 사용됩니다.
두 번째 사용 용도는 피사체와 배경 간의 상대적 거리가 그 늘어난 점을 활용하여 재미있는 사진들을 찍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평화의 문에서 그 평화의 문과 자전거 간의 거리감이 되게 강조되고, 그 다음에 전면에 있는 보트와 중앙에 있는 호수 그리고 뒤에 있는 나무들을 거리감을 많이 주어서 표현을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6mm 렌즈를 종합을 하자면은 뭐 이미지 퀄리티보다는 독특한 이미지를 얻는데,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창의력이 뛰어난 분들에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재미있는 렌즈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테스트를 종합하자면, 일단 선명도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진을 크게 보거나 인화하려는 분들에게는 주간에는 조금, 야간에는 매우 더 우수한 선명도를 보여주는 노트9이 더 좋을 것입니다. 야간 상황에서 조금 더 밝은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V40을, 조금 더 일관된 개조 렌더링과 디테일, 그리고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원하는 분들은 노트9이 더 좋을 것입니다. 주광 상황에서 평소에는 노트9은 더 어두운 안부를 보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더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 또는 DR을 보여줍니다. 밝은 부분의 표시에서 노트9 같은 경우는 연하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V40은 이 이상으로 밝은 상황 태양광에서 풀, 나무, 꽃, 단풍 등 빨간색과 연두색 사이의 색을 전부 노란색에 가깝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색이 이상하게 틀어지는 심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에게 V40은 상당히 거슬릴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거슬린다고 생각합니다. V40의 가장 좋은 기능은 16mm 초광각 카메라로 건축물을 웅장하게 만들어주거나 재미있는 구도를 찾고 싶은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카메라 평가의 핵심은 노트9의 전반적으로 더 좋은 카메라와 V40의 16mm 렌즈 중 어떠한 것이 더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V40의 하이라이트 색 변화가 얼마나 거슬리는지일 것입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드였으며,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 내로 나올 갤럭시 노트9과 LG의 B40이 전체 리뷰를 보고 싶다면은 구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